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XR 리서치 센터 담당하고 있는 김대영 연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그 더 같이 힘드는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 사실 취업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졸업하신 분들 그리고 XR 관련해서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취업 특강을 간략하게나마 마련을 했습니다. 좀 예, 잘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XR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웠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 취업적으로 좀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인데요. 우선 이론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한 조언을 제 경험과 그리고 제가 기준에 맞춰서 저의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마 XR 분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XR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합친 단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여기에 혼합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갖다가 합쳐진 그런 것을 XR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조금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X 자체를 미지수로 두어요. 그래서 여기에 V가 오던 A가 오던 M이 오던 상관없이 그냥 X, R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단어 차이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VR 같은 경우는 우리 가상현실을 여러분들 MBC에서 얼마 전에 했던 그 너를 보았다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라도 알고 계시고 혹시 VR 체험장이라든지 뭐 비트세이버 같은 그런 걸 콘텐츠를 즐겨보셔서 아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AR 같은 경우는요, 요즘 애플에서 많이 이제 띄우고 있는 증강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더 씌우는 방식이죠. 대표적인 걸로는 포켓몬고 같은 것이죠. 자, MR은 그럼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MR을 약간 좀 단어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현실에서부터 이제 CG를 더 씌웠어요. 그런데 AR과 MR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현실에 있는 이러한 물건들을 인식을 컴퓨터 그래픽이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인식을 못하면은 증강현실, 인식을 해서 반영을 하면은 혼합현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XR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XR은 그럼 XR로 어떤 분야를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XR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XR은 뭐냐면은 미래형 미디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왜냐면은요, 기존의 미디어들은 우리 일방향형이었잖아요.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거는 뭐였어요? 그냥 기껏 해봤자 플레이, 포즈 버튼, 뭐 다음 파일로 넘어가는 거 아니면 슬라이드 바로 뭐 위치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실감형 콘텐츠로서 컴퓨터 그래픽 안에 있는 세상에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물건들과 상호 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영화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선택에 따라서 줄거리와 스토리가 바뀌는 그런 미디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R 분야는 저는 미래형 미디어, 그리고 XR 콘텐츠를 번역하면 그냥 실감형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평면 모니터라든지 스마트폰 화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등등 평면 안에서 일방적인 콘텐츠를 즐겼다면은 우리는 이제 입체적으로 방향이라든지 현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 그래픽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미래형 미디어로서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XR 분야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XR은요, 기존의 미디어를 대체하고 그것을 초과합니다.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뭐 쇼, 오락 프로그램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미디어 역할을 갖다가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뭐 건축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어떤 것이 유행하고 있냐면은 건설사들이 이제 짓기 전에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먼저 가상으로 건물을 세워놓고 그것을 증강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구조를 가상현실로서 체험을 할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요, 모빌리티라고 할게요. 모빌리티 자동차가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모빌리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시죠? 자동차가 운송수단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기타 등등의 요소를 포함한 그러한 개념 자체를 모빌리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빌리티는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신차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상으로 체험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내부 구조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끔 사용자가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콘텐츠를 통해서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단 체험뿐만 아니라요, 주문 제작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자동차 내에 가죽 시트라든지 아니면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갖다가 내가 맞춤형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건축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케아 같은 경우는 벌써 증강현실 콘텐츠를 먼저 앱을 배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앱스토어라든지 아니면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케아로 검색을 하시면 분명히 이게 나올 거예요. 내 공간에서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집안 곳곳에 이케아의 물건을 갖다가 배치를 해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도 표시가 될수 있는 그러한 앱입니다. 꽤 나온 지 오래됐는데요. 재밌어요. 자, 그리고요, 기존 미디어를 대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시뮬레이션 분야예요. 시뮬레이션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건축과 모빌리티, 기타 엔터테인먼트를 갖다 포괄을 하는 건데요. 가상 체험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화재 진압이라든지 그런 거를 훈련할 수 있는, 혹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사훈련, 혹은 뭐 해상구조 뭐 이런 것들을 위험하거나 아니면은 현실을 구현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든지 다른 증강현실, XR 콘텐츠를 통해서 가상으로 체험을 해보는 거죠. 이 분야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분야가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교육 분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재는 지금 복원이 안된 얼마 전한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 경주에 그 황룡사 소실이 되었잖아요. 그 소실이 된 황룡사를 갖다가 그 혼합현실로서 복원한 교수님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는 곳 혹은 볼 수가 없는 곳, 그리고 시간 여건상,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 그래서 비대면 많이 있잖아요. 현장을 가볼 거나 아니면 박물관을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분야 상당히 유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존의 미디어를 포괄을 해서 그 이상으로 많이 실감형 체험을 할수 있는 콘텐츠가 바로 이 XR 콘텐츠고요. 그럼으로써 시장도 매우 넓어지고 글로벌적으로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기기도 나오고 구글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구글 글라스도 있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홀로렌즈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뭐 플레이스테이션 VR 혹은 오큘러스 퀘스트 2 혹은 뭐 HTC 바이브 뭐 이런 것도 PC 연결용 뭐 이런 가상현실도 있고 적어도 우리가 그런 기기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증강현실은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의 규모와 금액들 그리고 필요한 인재들 수는 매우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분야가 뜬다고 해서, 예, 표현이 좀 약간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 분야가 유명해진다고 해서, 전부 모든 시장이, 모든 회사가 전부 다 상향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었죠?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뜬다고 해서, 직장인들도 업무 시간 이후에 코딩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방과 후 수업에 초등학생들 혹은 기타 뭐 어린 친구들 코딩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코딩이 AI로 가는 수단은 맞지만은 AI 전부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XR도요. 이 분야가 4차 산업혁명 그 분야에서 한 카테고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시하고 있고 앞으로의 시장이 매우 크지만 정확하게 준비를, 알고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나도 이거를 배우면 게임 엔진을 배우면 3D 그래픽을 배우면 혹은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나도 이 분야를 들어가서 뭔가 좀 연봉도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업무를 갖다 할수 있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조건 뜬다고 해가지고 이두 분야 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달려들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단적인 예로 저도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은 98년도 때그 애니메이션 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3D 그래픽을 하고 전국 대학교에마다 애니메이션과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뜬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한다고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물론 그렇게 해서 달려든 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갖다 했었는데 뜬다고 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학원이 붐을 일고 전 학교마다 학과가 다 생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을 보세요.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많이 뭐 우리나라에 뭐 픽사라든지 아니면 뭐 드림웍스라든지 그런 회사가 생긴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앞날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나의 적성을 알고 내가 목표로 하는 대상을 알고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왜 너무 진부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를 알고 나의 대상 한번 알아봅시다. 자,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해왔던 것을 한번 XR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비교를 한번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XR 관련 분야는요. 첫 번째가 그래픽이에요. 그래픽은
2D 그래픽과 3D 그래픽 그렇게 나뉘죠. 여러분들이 이건 더 잘하실 거예요. 2D는 평면, 뭐 3D는 뭐 입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2D 분야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2D 분야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미지를 그리는 이미지 제작, 그리고 이것을 편집하는 편집자가 있으실 수 있죠. 대부분간에 뭐 포토샵 같은 이미지 툴을 갖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디자이너 해가지고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도 혹은 PC 화면 같은 경우 이렇게 있으면은 어디에 뭐 닫기 버튼이 있는지 아니면은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뭐 슬라이드 바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 어떤 모양으로 할지 그래서 레이아웃 기틀을 갖다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레이아웃을 디자인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이 레이아웃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쓰시는 시나리오 작가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구성, 메뉴 구성 뭐 이거 하시는 분들을 레이아웃 디자이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D 그래픽이지만 3D와 가장 연관이 있는 텍스처가 있어요. 그래서 3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델링을 갖다가 하면은 모델에다가 색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것을 색을 입히는 이미지를 갖다가 텍스처라고 하는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2D 분야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 자 그래픽에서 3D 그래픽 같은 경우는요 만드시는 저기 뭐 사람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배경을 만드시는 모델러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를 갖다 만들었을 때 캐릭터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캐릭터가 잘 움직이도록 여기다가 뭐 뼈를 심는다든지 혹은 여기 컨트롤러를 갖다가 단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캐릭터를 셋업하시는 애니메이션을 위한 셋업을 하시는 리그라고 하죠. 리거라는 그 직업군이 있어요. 혹은 또 셋업맨이라고 하죠. 셋업맨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리깅을 갖다가 이걸 리깅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셋업을 갖다가 한 것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움직이면서 키를 갖다가 잡는 그리고 애니메이터가 계시죠. 요즘은요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고 리깅도 하지만은 대부분간에 실제 연기자들이 모션 캡처 장비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갖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모션 캡처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갖다가 조금 편집하시는 그런 애니메이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3D 분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표적인 직업군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이죠.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하는 앱이나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능을 개발을 하시는 분들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신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로그인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료를 클라우드에 업로드 혹은 다운로드 할수 있고 뭐 자료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할때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 그거를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3D 그래픽에서 애지가는 거는 다 잡아주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스크립팅으로, 그 프로그래밍으로 뭔가를 조정해 주시는 그런 시각 분야, 비주얼 아티스트들, 테크니컬 아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분야도 계시고, 그리고 개발하는 콘텐츠 기획에 따라서 시스템을 설계하시는 시스템 설계 분야의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큰 꼭지는 요 정도가 될것 같고요. 예, 뭐그 외에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는 부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있어요. 사운드.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되고 이제 청각적으로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 기능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하나 이제 체험이 가능하죠. 그래서 체감형이 되는 거죠. 체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운드 해서 이제 사운드를 갖다가 녹음하시던지 아니면은 녹음한
듣거나 아니면 수집한 것을 갖다가 편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운드 대부분 간에 효과를 좀 많이, 효과음을 많이 하세요. 나레이션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체감할 때 클릭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걷는 걸을 때 이런 효과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음 쪽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 분야가 있는데요. 사실은 콘텐츠의 중심이에요. 이 기획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작 일정과 제작 방향성과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제작한 이후에 어떻게 이제 이것을 마케팅할 것인지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그 많은 분야를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기획 같은 경우는 콘텐츠의 목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체감형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이 콘텐츠를 갖다가 콘텐츠의 목적을 이해를 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구분해서 이제 지정해 주시는 그 시스템 기획 부분들이 계시고 전체적인 이제 PM이라고 대표적으로 알고 계실 그 매니저라는 분은 작업 일정이나 뭐 예산 배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해 주시고 그래서 관리 감독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작가 아까 전에 그 UI UX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원하는 기능들을 갖다가 파악하고 해서 이제 순서대로 예를 들어 뭐 앱이 로그인을 갖다 하면은 그 다음에 뭐 다음 화면이 어떤 화면이 나오고 뭐 어떤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를 갖다가 그리시는 분들 이제 시나리오 작가라고 하는데 예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전부 다 프로그래밍이 되었는지 그래픽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사운드 체크를 갖다가 했는지 그런 부분도 점검을 갖다가 하시죠. 그래서 이제 뭐 소통하면서 뭐 버그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 좀 수정 보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마케터가 있죠. 뭐 예를 들면서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뭐 니즈 파악이라든지 시장 동향 뭐 이런 것들 하고 뭐 다른 업체와 협력을 한다면은 협력 파트를 갖다가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 출시 후에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퍼블리셔라고 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과 서버 뭐 혹은 민적 물적 그리고 네트워크 뭐 이런 거 갖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퍼블리싱의 대표적인 주자가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XR 관련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사실은 각 회사마다 명칭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각 회사마다 분야별 그리고 하는 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은 용어가 다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로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예를 들면은 기획을 하시면서 그래픽을 갖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뭐 막 그 기획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은 그래픽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통솔하시는 분 뭐 팀장이라든지 그런 매니저급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렇게 회사마다 약간의 성향은 달라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 그리고 저와 같이 일했던 회사들을 갖다가 이제 조합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꿈꾸는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회사의 용어와 사용되는 용어와 역할이 약간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픽 분야, 프로그래밍 분야, 사운드 분야, 기획 분야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전공들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픽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픽을 아직까지 100% 마스터 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마스터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나날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렌드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내가 만약에 프로그래밍 분야로 가고 싶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갖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할 제작 도구를 정해야 되잖아요. 제작 도구를 정할 때도 뭐 어지간하면은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는 이거를 쓰니까 나는 이쪽으로 좀더 공부를 해봐야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마스터하시기는 정말 어렵고요. 정말 어렵고 매우 힘듭니다. 이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혹은 이미 알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제가 열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열정 있게끔 배우고서는 나중에 식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열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배워보고, 단,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동시에는 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학원을 끊었어요. 그러면 프로그래밍 분야에만 일정 기간 동안 수료할 때까지 계속 그냥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래픽으로 넓히든지 뭐 사운드로 넓히든지 기획으로 넓히든지 이렇게 익스텐션하게 확장되면서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 다 잡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학원 두 개를 끊는다든지 두 과정을 갖다 끊는다든지 그러면은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헷갈릴 가능성이 매우 혼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끊어서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태까지 이러한 많은 전공과 많은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나한테 맞는 직업, 직군은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회사라는 조직은요, 내 능력을 증명하는 곳이에요. 내가 거기서 무엇을 갖다 배우겠습니다, 혹은 뭐 뭐를 갖다 회사 들어가서 배우면 되지 뭐. 이러면은 회사는 단번에 알아차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의심할지도 몰라요. 과연 우리가 찾는 인재가 맞았던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직업보다는 잘할수 있는 것을 갖다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직업을 갖다가 아직까지 이래도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은요, 저는 여러분들을 몰라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취업 준비 능력으로서 스킬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 준비가 되셨어요. 학교를 다니셨고요, 혹은 툴을 스스로 배우셨어요.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만져보다가 뭐 습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뤄봤어요. 심지 우리나라는 멀티 포지션이 기본이에요, 사실. 근데 어떤 나라에 가면은 포토샵만 잘하고 아니면은 일러스트럼만 잘하고 아니면 핸드 스케치만 잘하더라도 전문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뉴스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나도 3D 그래픽 모델링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모델링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멀티 포지션이었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약간 실망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습득한 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전문화시키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목적을 정해주세요. 나는 어느 회사라고 딱 잡아 떼지 마시고 어떤 회사 같은 예를 들면은 게임 회사다 그러면은 나는 NC 리니지 만드는 회사 같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실수록 좋아요. 그런 회사에서 나는 모델러를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사운드 디자이너를 할 거야. 아니면 프로그래머를 할 거야. 그럼 좀더한 단계 내려갈 수가 있겠죠? 3D 그래픽 디자이너로 할 거야? 아니면은 나는 효과음 담당 디자이너로 할 거야? 아니면은
나는 클라이언트를 할 거야. 게임 내에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한번 구현해 보고 싶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를 갖다가 둘러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제 그냥 방식인데, 이렇게 우리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이 게임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좀 그림을 못 그리지만은, 예. 우리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장비를 착용하잖아요. 뭐 게임을 보면은 뭐 헬멧을 착용한다든지, 여기는 방패를 착용한다든지, 여기는 뭐 칼을 착용한다든지, 여기 부츠를 착용한다든지, 여긴 갑옷을 착용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걸 갖다가 다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요. 나는 포토샵을 할수 있어요. 수준은? 한 중급 될것 같아요. 근데 포토샵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쓸수 있잖아요. 사진 보정도 되고요. 인물 보정, 배경, 뭐, 저기 뭐야, 정물 보정, 뭐 이런 것도 될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림을 갖다가 잘 그려요. 포토샵을 이용해서 드로잉을 잘해요. 그게 중급이에요. 그리고 나는 3D 그래픽도 할수 있어요. 수준은 한 그냥 초급이니까 나는 지금 뭐 쬐그맣게 크지 않다. 그리고 나는 모델링도 좀 잘해요. 근데 모델링을 좀 이렇게 잘은 못하는데 그 애니메이션은 난 진짜 잘해요. 뭐 대중소 이렇게 쓰셔도 되고 동그라미 두개 치셔도 되고 정말 잘하는 거. 그리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워드를 잘해요. 갑자기 웬 워드냐고 그러는데 문서 작업 무지합니다. 그래서 워드는 정말 나는 남한테 안 뒤져요. 이런 걸 갖다가 쭉쭉쭉쭉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간략하게 남아 말씀드린 분야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은 아, 나는 어떠한 캐릭터가 조금 더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캐릭터라는 것은 분야와 직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쓰다 보면은 야, 내가 이 능력이 이렇게 많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능력이 많은데 뭐냐면은 잘 이거를 정리를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한국말밖에 할줄 모르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말이라서 한국말 할줄 아는데 이것도 외국 가면 능력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왜 원어민 강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외국어 강의를 하시고 그러잖아요. 교육자 자격증 특히 없어도. 뭐 물론 그 전문적으로는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채용을 해야 될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이것을 갖다가 어디서 어떻게 배우느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도 배웠고 전공으로서 배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것과는 무관한 다른 데서 배우실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디서 배웠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 기술은 무조건 학원이야. 라고 얘기를 한 학생들 많이 봤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원은 특정한 기술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딱딱딱딱 잡아서 제작 도구를 엄청나게 잘 쓰게끔 그것에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배웠는데 학원에서 배운 것만 못해. 당연하죠. 학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니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주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서 한 과목만, 한 프로그램만 집중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뭐예요? 패키지로 들어가죠. 패키지로 한 전공이 있어요. 전공에서 그걸 4년 동안 자유교양부터 시작해서 필수 전공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업이 많은 학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습득을 하게 되죠. 한 과목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과제, 학기말 되면은
이 과목도 과제 내야 되고 저 과목도 과제 내야 되고 과제 피 터지죠.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죠? 물론 열심히 하는 학생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간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에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학원에서 1년 정도 배우면은 아니 반년 정도 배우는 것이 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한 과목으로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5주 만에 학원에서 6달 동안 이거를 다 내용 소화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학원은 또 소수정예예요. 많아봤자 20명이에요. 그래픽 학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래밍 학원도 저도 다녀는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학교 전공자들처럼 많지는 않아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양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아요. 뭐 한 40명 되는 교양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사분,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1대1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배운 것 갖다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기술이 있구나, 난 이런 것에 흥미가 있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아실 수가 있었을 테니까요. 계속하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학원을 이제 다니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학원에 다니면은 막 이런 두꺼운 그 학원생들 졸업생들 포트폴리오라고 이게 딱 갖고 와가지고 막 넘겨주면서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이거 과정을 수료하면은 이런 것도 만들었고 아 이거 멋있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녀서 학원비를 내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NCS 학원, 여러분들 NCS라는 단어 요즘 많이 듣죠? 그 국가 기술 해가지고 지원받으면서 다니는 학원들 있잖아요. 그 학원도 여러분들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학원 등록을 하러 가서 오, 전부 다 난 이 기술 배우면 전부 다 이걸 갖다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와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과연 이거를 갖다가 다 소화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다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하기에는 너무 장르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요, 3D 그래픽 같은 경우도 모델링이 건축 쪽도 따로 되고 자동차 모델링 따로 있고 게임도 배경과 캐릭터의 모델링 스타일을 또 분야별로 달라요. 나는 그냥 3D 그래픽 배우러 갔어 라고 한다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스타일 없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거 배우는 거 맞아? 저거 배우는 거 맞아? 이렇게 하시다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매우 곤혹스러워질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목표를 정하고선 가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건축 CG를 배우고 싶어. 나 인테리어 CG를 봤는데 너무 좋아. 난 이거는 하면은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어. 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시는 것이 맞아요.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등등 맞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배울 때 3D 그래픽을 배울 때 처음에 유행했던 것이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뭐 토이스토리 초반에 나왔던 거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만화를 갖다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좋고 애니메이션을 갖다 해서 뭐 캐릭터도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영화 보니까 건물 부수는 것도 3D로 했다네? 해가지고 저도 이제 뭐 VFX나 뭐 이런 것도 좀 배워보고 뭐 조각 스컬핑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갖다 해봤는데 영화 CG 뭐 뉴미디어 파사드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어요. 많이는 아는데 내가 도대체 지금 뭐 한 거지? 라고 해가지고 정체성이 없어요. 근데 또 2000년대 한 중반쯤인가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포트폴리오가 전부 다 변신 로봇이에요. 2008년에 아이언맨 처음 나왔을 때 아이언맨 갑옷 나오고서는 영감 받아가지고 3D 그래픽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이언맨이에요 전부 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컴퓨터 그래픽을 갖다가 해가지고
용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게임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용을 만들어 봤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지 이게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지. 엄청나게 멋있고, 뭐 캐릭터가 뭐 멋있는 뭐 전사, 혹은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었을 때는 정말 재밌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대로 모사를 갖다가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포트폴리오가 아닐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즐기는 거는 진짜 순식간이에요. 뭐 2시간짜리 애니메이션 이거 만들기 위해서 진짜 엘리트들이 한 5년 이상 고생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막 신경 써서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시간도 매우 소중해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오래 할 사람을 갖다가 좀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나이도 좀 보기는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 포트폴리오가 유행이 지났다든지 그 사이에 시대가 변하잖아요. 트렌드가 변하잖아요. 근데 변화가 다른 게 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이거 괜히 만들었나 하면서 이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짤막짤막한 포트폴리오로 내 수준에 맞게끔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필요한 그 정도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딱 냈을 때 이것이 우리 다음 프로젝트와 맞는 것 같은데 이분 채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캐주얼 게임을 갖다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영화에서 볼 듯한 막 오크라든지 뭐 이런 그 오우거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딱 대령을 했어요. 정말 기깔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딱, 나는 회사 여기 면접 보니까 100% 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이 회사는 근데 로우 폴리곤이에요. 이렇게 할 작품이 없어요. 프로젝트를 갖다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은, 와! 하고 작품에는 반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회사와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회사와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의 인연과 비슷합니다. 맞지 않으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둘다 힘들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뽑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자, 조금 더 얘기를 갖다가 하자면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의 시선과 회사의 시선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은요,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회사에서 무언가를 갖다가 한다. 난 예를 들어서 정부가 4차 산업, 신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서 4차 산업 혁명에 돼 있는 카테고리, 즉 VR, AR 쪽을 갖다가 밀어준다고 해가지고 모든 VR, AR 회사가 다 뜨는 건 아니겠지만서도 그럼 무조건 나는 그래픽을 갖다 전공했으니까 혹은 사운드를 전공했으니까 프로그램을 전공했으니까 난 VR 쪽으로 무조건 갈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목적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목적이 아직까지 굳건해지진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말에 겁먹지 마세요. 제발. 예를 들면은 어떤 종류의 회사는 무조건 야근에다가 숙직에다가 엄청나게 힘들다더라. 야근은 밥 먹고 뭐 저기 뭐 급여도 얼마 안 나오고 쫄쫄 굶어가면서 일해야 된다더라. 뭐 사람이 뭐 피폐해진다더라. 이런 얘기 절대 믿지 마세요.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야, 이 시대에는 이제 이런 이거 하는 회사는 끝났어. 이거에 대해서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세요. 그래야지 목적을 정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 물론 뉴스나 뭐 이런 걸 참고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로 하면서
돈을 벌고 내 생활을 갖다 영위하기 위한 것이 회사 다니는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그 얘기를 갖다가 참고를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기준을 갖다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말 듣고서 야, 요즘 여기 너무 힘들대. 그래서 아유, 그럼 나도 이거 포기할까? 이래버리면은요. 여러분들은 새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쪽 분야에 학습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시선과 회사 시선이 다르다는 거, 그런 거는 이력서를 쓸때 이런 것도 좀 나타나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력서를 쓰면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인사 담당자로서 이력서를 갖다 볼때두 종류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정말 이력서 자체가 심플해요. 똑같은 이력서라고 하더라도 경력이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이제 심플해요. 왜? 이쪽 내 회사, 내가 목적으로 한 회사와 맞는 것만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죠?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이 이력서라는 흰 종이는 너무 큰데 내가 쓸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심지어 알바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신 거라든지 전 이것도 봤어요. 뭐 호프집에서 서빙 경력 뭐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나는 경력이에요. 이거 경력이 아니에요. 제발 맞는 경력만 쓰셔야 돼요. 그러고서는 나는 경력인데 왜 내 경력을 인정을 안 해주지? 이 회사는 정말 인재를 못 알아보는 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는요, 철저하게 영리 집단이에요. 손해보는 짓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왜? 손해를 보는 순간 그 파급이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회사에 맞는 인재를 갖다가 고른다고 공고를 갖다 내고 이력서를 받았을 때 회사에서 보는 거는 딱한 가지예요. 우리 회사와 맞냐 안 맞냐. 심지어 그래픽 디자이너를 갖다가 지원을 받았을 때 그래픽 디자이너의 수준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렇게 이런 디자이너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필요 없어서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합격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엄청나게 경력이 많고 훌륭한 디자이너면은 급여 수준이, 회사에서 생각하는 급여 수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안 뽑아요. 그런 것이 있고. 경력이 이렇게 막 이상하게 뭐 우리 회사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많이 썼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경력은 경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회사는 영리집단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최소 가격의 인력으로 예를 들어 연봉 해가지고 예를 들어 수준이 뭐 예를 들어 뭐 얼마다라고 했을 때 얼마다라고 했을 때이 수준에 맞는 실력을 갖다가 원하는 거지 이 수준에 맞는 실력을 갖다가 원하는 거지 이 수준의 이상을 갖다 실력되는 부분 부담스러워서 안 뽑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갖다 준비를 할때 여러분들이 목적을 세울 때 반드시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갖다가 제시를 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 실력 다음 프로젝트가 이 정도구나.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합치가 돼서 조금 더 실력이 아저 합격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회사가 원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파악은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자주 들어가 보셔야 되고, 이 회사는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 어떤 종류의 스타일로 할 것이라는 걸 갖다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을 보면은 비슷비슷한 걸 갖다가 많이 만들거든요. 그쵸? 자, 그리고 최소 가격으로 여러분들과 협상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임금 수준은 이 정도인데, 회사에서는 이 정도를 갖다 먼저 불러요. 당연하죠. 이 가격으로 원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회사는 절대 뭐 임금을 올려주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 이 기준에서 뽑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뽑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연봉을 갖다 맞춰줬다라고 한다면은 이 연봉에 대해서 생각보다 비싸게 주고 여러분들을 모셔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일을 갖다가 조금 더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회사는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회사를 운영을 하지만은 만약에 회사가 일이 없는데 비싼 고액의 연봉을 갖다가 오, 이 사람 실력 탐나 해가지고 뽑아버리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영위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 회사는 영리단체라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 더, 회사는 오래 같이 할 사람을 뽑아요. 이 사람 봤을 때 경력이 예를 들어서 경력은 엄청나게 많아요. 관련된 경력 맞아요. 그런데 3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뭐 5개월, 4개월 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 안 뽑아요. 왜? 우리 회사도 3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뽑아야 되나? 다른 사람 뽑아야 되나? 금방 나가겠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 보면은 퇴사 사유가 전부 다 재정난 악화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 여러분이 그 다니면서 다 망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인사 담당자들의 네트워크가 좀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냥 이거 바로 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제출해야 될 원천징수 그 증명서 그런 것들 문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력서에 굳이 거짓말 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또 회사 입장에서 오래 갈 사람을 왜 뽑느냐? 어차피 여러분들의 실력을 갖다가 봤지만은 회사는 회사 스타일이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작업 스타일이 있듯이 회사 스타일에 맞추게끔 여러분들한테 시간과 뭐 물적, 양적 그런 자원을 갖다가 투입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람이 빨리빨리 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이제 그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뽑으면은 그래서 가족이란 엉뚱땅뚱한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가족 같은 회사 해가지고 평생 가자 뭐 이렇게 처음엔 얘기는 하지만은 이제 뭐 나중에 불만 사항이나 뭐 이런 것이 같이 있고 이렇게 뭐 합이 안 맞고 이런 거 갖다 알면은 또 이제 서로 안 좋아지고 그런 거죠. 어쨌든 회사는 오래 갈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좀잘 봐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시고 이력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난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분명히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치긴 하지만은 매우 못 미칠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원하는 회사는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만 할줄 알아도 들어갈 수 있는 회사. 혹은 나 한글만 잘 쳐도 들어갈 수 있는 회사 많아요. 거기서 경력을 갖다가 최대한 쌓으시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여러분들 기술력을 늘리는 시간이라면은 여러분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킬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갖다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정말 하이엔드급, 매머드급 큰 대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셔도 입사가 되면은 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신입 직원을 뽑는 회사를 그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대부분 간에 한 2, 3년 차 경력직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인데, 그럼 나는 경력이 없는데 이 회사 지원을 못 하느냐? 아니에요. 무조건 넣으세요. 보시고선 여러분들이 2, 3년 차보다 낫다는 걸 갖다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XR 분야로 취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정리를 갖다가 해볼게요. 첫 번째 목표를 반드시 설정할 것. 여기에 목표가 되는 것은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영감을 갖다 얻었는지. 그런 것 부분을 목표를 꼭 세우시고 그리고 내가 활동할 분야. 직무 그것을 정하고서는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회사를 갖다 지원을 해가지고 그 직무대로 안 지시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직무대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다가 할 거예요. 정말 악덕 기업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스킬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전혀 다른 직무를 갖다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사운드 전공인데 나는 그래픽 갖다가 더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기술, 비슷한 여러 도구가 있죠. 예를 들면 3D 그래픽 같은 경우는 뭐 마야, 맥스, 뭐 C4D, 블렌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저기 영상 편집 도구 뭐 프리미어 뭐 기타 등등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 갖다가 비슷한 거를 갖다가 여러 개를 해야 된다. 그건 조금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3D 그래픽 그 학원에서 강의를 갖다가 할때 혹은 제가 3D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갖다가 할때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였어요. 선생님, 맥스가 취업이 더 빨라요? 마야가 취업이 더 빨라요? 아니면 맥스가 더 좋아요? 마야가 더 좋아요? 이거 많이 들었는데 저는 마야를 많이 써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굳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여러분들이 맞는 목적에 맞는 회사를 목적에 맞는 제작 도구를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3D 맥스를 써요. 그러면은 맥스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마야 아니면 마야, C4D면 C4D 그렇게 그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아예 모르신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이미 예를 들어 맥스 유저다 그러면은 아, 이 회사는 마야 쓴대. 나는 그럼 안될 거야라고 넣으시는 거, 아, 그냥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맥스로 엄청나게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셔 가지고 거기 회사에 넣으시는 거예요. 제작 도구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여러분들의 실력이 제작 도구를 커버할 수 있게끔. 요즘 맥스와 마야의 호환성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게임 회사나 뭐 이런 데 XR 콘텐츠 회사라면은 어차피 포맷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기술을 여러 도구를 갖다 배우는 것은 애지간하면 시간 낭비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회사가 원하는 완벽함과 여러분이 원하는 완벽함의 그 갭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회사가 이런 걸 원할 거야 해가지고 혼자 상상을 해서 엄청나게 마스터피스로 막 열심히 합니다. 진짜 막 밤새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회사가 원하는 거는 이 정도 수준의 퀄리티 이상이면은 좋겠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너무 하이 퀄리티로 들어가면은 회사에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쵸?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어차피 회사마다 작업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파이프라인이나 뭐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서 배우셔야 될 거는 기술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라는 조직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방식, 회사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이지 스킬 배운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력서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지우세요. 여러분들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적을 정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정했으면은 한번 이력서를 한번 써봅시다. 알아야 될 거는요. 회사는 기술자가 나와 같은 내가 나처럼 지원하는 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나와 같은 능력 혹은 그 이상을 갖춘 기술자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테크닉으로 이제 회사에 어필하는 것보다 나는 회사와 이 회사가 이렇게 걸어왔으니 난 이런 앞날에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난이 회사와 이렇게 맞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어필하시면 되겠어요. 뭔 소린 거 아니? 회사가 나는 너를 위해서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어.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회사에서 이런 스타일의 뭐 이런 콘텐츠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나도 마침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가 다 포트폴리오를 갖다 준비하고서는 이력서를 써서 넣어 보니까 컨셉들이 맞고 그리고 여기서 잘할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여기 이력서를 지원을 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이력서를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이력서를 아쉽게도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잘 않아요. 특히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네이버에 이력서의 표준 양식 해가지고 쭈루룩 나온 거 보면 무슨 난이 많잖아요. 인적사항은 일단 넘겨두고 자기소개서만 쭉쓴거 넘겨두고 경력사항 체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회사에서 어떠한 직무로 얼마나 오래 했던지 그래갖고서는 포트폴리오를 봅니다. 포트폴리오 영상으로 만들면은 영상도 전부 다 계속 안 봐요. 특히 대기업일수록 더 심합니다. 왜냐?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툭툭툭툭 끌어봤을 때 인상 깊은 한 장면이 딱 나오면 거기서 일단 스톱 하고서는 다시 리뷰해서 다시 보고. 그리고요. 이력서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한 이력서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에서만 통과하는 거예요. 면접까지 가기 위한 전초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에서 A부터 Z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점과 여러분들이 뭐 어필하고 싶은 부분, 그것을 딱딱딱딱 일목요연하게만 적으면은 회사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면접 때 물어봐요. 약간 비유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물어봐요. 뭐, 공적인 거, 사적인 거, 뭐, 세세한 것까지 다 물어봐요. 그럼 만나서 할 얘기가 그다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만 딱딱딱딱 해가지고 알아보고서는 면접 때 사람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갖다 하면은 이제 대화거리가 생깁니다. 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이것보다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저랑 이런 거랑 공통점이시네요? 이런 것도.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회사가 여러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세요. 그것이 좋은 이력서입니다. 자, 그리고 연봉 높다 무조건 지원하지 마세요. 뭐 취업 사이트 보면은 막 해가지고 뭐 연봉 높다. 연봉 높으면 그만큼 일이 많아요. 나를 내 생활 포기하고서는 난 연봉을 갖다가 하겠다. 그러면은 그때 쓰시면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회사 이력을 갖다 보세요. 회사 이력이 없으면 신생 스타트업이라면은 이 회사가 뭐를 갖다가 한대. 그것까지는 분명히 써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가 없어도 회사 소개나 뭐 이런 거를 취업 그 공고를 낼때 분명히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업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홈페이지도 없지만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해왔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 부분은 분명히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서는 괜찮다 싶으시면 지원하셔도 돼요. 성장 잠재력을 보세요.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회사가 NC만큼 크겠다. 아니면은 발전이 정말 많이 되겠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담임으로서 여러분들의 네임밸류도 높아져 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자주 들으시잖아요. 그 우리 옆집에는 뭐 삼성 다닌단다 뭐 이런 것들.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 사람의 밸류에이션을 대변하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VR, XR 쪽으로 아직까지 사실 유명한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야, 이 회사 뭐 정부 사업 타고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미디어에 노출도 많이 됐고 뭐 이런 회사야. 그러면 나이 회사 다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밸류에이션은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걸 보고서는 지원을 하시면 돼요. 회사를 고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력서라든지 포트폴리오에서 제발 맞춤법 검사 좀 하세요. 맞춤법 검사를 갖다 저도 인사 담당하고서 이력서를 갖다 보는데 맞춤법 틀리면은 그 이력서 다시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이 맞춤법이 틀리면은 사람 그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 레벨이라고 좀 약간 표현하면 좀 너무 막말인 것 같은데 맞춤법과 문체는 사람 수준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짧게 해요. 뭐뭐 했음, 뭐뭐 함 이런 건좀 약간 좀 예의 어긋나 보이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다. 해가지고 그 끝말을 갖다 길게 너무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일목요연하게 간단한 짤막한 문장으로서만 하시되 맞춤법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인사 담당자는 어차피 그 업계에서 수년간 수십년간 쌓아온 경력직의 베테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고 명확하게만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간단한 부분만 착착착착 정리를 잘해서 이력서를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호기심이 생긴 회사가 분명히 면접을 제안해 올 겁니다. 면접 때 여러분들은 침착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그 담당자한테, 면접관한테 푸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강의는요, 이 특강은요, 첫 번째 목적이 여러분들은 이미 스킬적으로나 아니면 능력적으로는 취업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거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진짜. 다룰 수 있는 툴이라든지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능력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는 전문가로서 나를 증명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 영리단체예요.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어떻게 스며들지, 그리고 어떻게 필요한지, 이 회사가 왜 나를 필요로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전백승이 될 것입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XR 리서치 센터 언제든지 방문해 주셔서 가지고 저랑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